지금 국회에서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서 여야 의원들이 한두 번씩은 다 질문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나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 됐을까요? 오전 인사청문회 상황입니다. 1년만 사실을 더 존치해달라고 읍소하는 그 힘없는 고시생들에게 개인정보법 운운하고 자신이 맞을 뻔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냉혈함, 그것이 과연 박범계 후보자가 약자 편에 서 있던 정치인이었느냐? 그분들의 생각이 딱하고 정말로 저 자신이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제 숙소 당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에 저보다 훨씬 큰 등치의 청년들 대여섯 명이 밤 10시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때 제 주소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 절박하면 후보자께서 그 얘기를 좋습니다. 들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없는 제 대전집 아파트에 밤에 제 안에 혼자 있는데 밤에 초인종을 눌러서 대여섯 명의 사시 존치생 주장하는 분들이 나타났다 합니다. 또 하나, 제 고등학교 2학년짜리 서대전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둘째 아이 아침 등교길에도 피켓팅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우리는 기존의 사시제도보다는 로스쿨을 도입을 해서 고르게 전국에 그러한 양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정책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시 존치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물론입니다. 셀 수 없을 정도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개적인 주장들이 계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님께서 약자의 어떤 사회적인 약자의 목소리에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라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 그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제가 혹시 법무부 장관을 일할 수 있다면 아까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임시적으로라도 뭔가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사시 존치를 위한 그 수험생 이 대표는 본인이 폭행당한 것은 아니고 폭행을 당한 회원의 녹취록을 이미 수사 중인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니 사실이 드러날 것이다 이야기를 했고 박범계 후보자 측에서는 봐라, 대표는 그 현장에 있지 않은 게 오히려 역으로 입증된 것 아니냐. 그런데 오늘 오전 청문회 답변을 들어보면은 이게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후보자의 이야기는 명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야당 의원이 집요하게 그 부분을 그 질문하리라고 예상을 했는데 적어도 한 의원이 폭언이 있었냐, 전주의 의원이 그렇게 묻더군요. 예. 폭언이 있었냐, 이것만 이제 한 두 번 물었는데 박범계 후보자는 예상대로 그것을 이제 고소를 당했고 수사 중임으로 거기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제 원론적 답변으로 이렇게 피해 나간 것이죠. 오전에 박범계 후보자가 모두 발언해서 한 뭐 주목되는 내용들을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싶은데요. 아마 오늘 그 노자에 나오는 그 사자성어 집회 설존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단단한 이는 빠지더라도 부드러운 혀는 더 오래 남는다. 예. 다시 말해서 부드러움으로 강함을 이겨서 오늘 청문회도 잘하고 장관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이제 뜻을 이야기를 했고 검찰 개혁은 결과적으로 검사가 인권 보호관이라는 생각으로 거듭날 때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검찰 내부의 어떤 조직 문화 뭐 이런 수사 관행까지 좀 바꿔 나가겠다는 그런 뜻을 이렇게 비쳤고요. 중요한 것은 법무 행정도 한 중요한 분야인데 이것을 민생으로 보면서 특히 최근에 있었던 아동 학대 문제와 관련해서 아동 인권 보호관 제도를 신설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포부들을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질문하신 사시 존치의 문과 관련해서는 다행히 청문회를 통과하고 장관이 된다면 임시적으로 구제 조치가 있을 수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겠다. 이 정도 입장을 오전에 밝혔습니다. 예. 오전 인사청문회 도중에 민주당의 신동근 의원이 그러니까 폭행 여부와 관련해서 신동근 민주당 의원이 질문하다가 사시 존치를 위한 회원, 그러니까 박범계 후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시 존치 고시생 모임 회원들에 대해서
비정규직으로서 열악한 환경에서 손가락 잘려가면서 일한 노동자도 아니고 이분들에게도 절박성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네. 질문의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표현을 꼭 또 이렇게 했어야 됐겠는가 하는 또 생각도 들어요. 민주당 신동근 의원 저도 그 말씀을 한 거를 봤는데 네. 정말 매우 부적절하다. 그 사시 존치를 바라는 그분들에게 굉장한 큰 상처를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주었다는 생각이고 박범계 후보자가 정말 그 사시 존치를 희망하는 청년들의 간절한 바람을 알았다면 이제 와서 사시를 어떻게 존치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겠다. 과거 본인이 법사위원회 간사로서 역할을 쭉 해왔고 정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깊은 고민이 있었다면 지금 장관이 되기 직전에 청문회 자리에 앉아서 하는 말씀 글쎄요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이런 느낌이 들고 그때 그 오피스텔 앞에서 벌어진 상황과 관련해서 박범계 후보자는 본인이 오히려 폭행을 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이제 했었는데 예. 그래서 그때 그 사시 존치를 희망했던 분들은 또 추가로 명예훼손으로 이제 고발을 하겠다는 이런 입장인데요. 그때 그 이제 피해자 쪽에서 나오는 그 주장에 따르면 사시 존치를 희망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박범계 후보자가 바로 왈칵 성을 내면서 내가 여기 사는 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리고 비서관에게 사진을 찍어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분노를 표출했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위축이 됐고 무릎까지 꿇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황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본인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이 법과 정의와 도덕성을 수호하는 가장 핵심 자리인데 그 자리에 이제 가시려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양심의 자기 고백 이런 게 저는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후보자 이 답변도 사실은 우리나라가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사법시험은 폐지가 됐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들어보셨습니다만 사시 존치를 바라는 많은 분, 그분들의 애타는 목소리를 제가 혹시 법무부 장관으로 일할 수 있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다시 한번 임시로라도 뭔가 구제 조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검토한 후에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런 어떤 정책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또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도 있는 답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예. 박범계 후보자가 답변한 것을 보면 아마 두세 차례 그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그 국회의원으로서 그러한 어떤 그 민원과 제도 검토에 대한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노력을 했는가. 예. 그러면 지금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 그다음에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오신환 전 의원 등 동료들과 함께 이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하고 가슴 아프고 절박하게 생각을 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장관이 된다면 그 당시보다는 사실은 더 많은 또 검토의 기회나 또 영향력을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고 또 그렇게 어떤 청문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임시적 구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그 어떤 그 제도의 변경 시점에서 걸려있던 고 준비생들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자세히 틀어보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런 임시적 구제 조치 같은 것도 아마 뭐 생각해 볼 수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인사청문회 통과해서 장관이 된다고 한다면 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는 고시생들을 위해서 박범계 후보자가 어떤 정책적 대안을 내놓을지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서현 전 대전시 의원, 민주당 소속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또 국민의힘 쪽에서 당협위원장도 했었고요. 이 김서현 전 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1억 원 불법 정치자금 요구 이것과 관련해서 박범계 의원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박범계 후보자는 나는 지방자치의원들의 일에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무혐의 결론이 난 사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아들이 혼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남았던 것 이런 부분들과 관련한 질문도 많이 나왔는데 박범계 후보자가 어떤 답변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이 총선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서 대전으로 이사를 했고요. 배우자도 주민등록을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13살 아들은 서울에 남았습니다. 배우자는 서울에서 아이를 돌본 것이죠? 제 아들은
5학년, 6학년을 다녔던 그 대곡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불과 40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배우자께서는 아이를 돌보지 않았습니까? 저도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배우자가 아들은 서울에서 졸업을 한 이후로 바로 대전으로 와서 대전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졸업했습니다. 예. 네,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큰아이 졸업을 하면서 일가족이 다 대전에 아파트 전세를 얻어가지고 함께 살게 된 것이 전부입니다. 민주당 보좌진들이 뛰기 시작합니다. 야당이 막아서면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당시 법사위원이었던 박범계 후보자도 이 상황에 뛰어듭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본인인 건 인정하시죠? 질문하시죠. 예. 경위를 떠나서 이러한 폭력 행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할 용이 있으십니까? 저 일은 2019년 4월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 후보자님. 두 분이 잠시만요.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일단 사과할 용기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먼저 답변을 해주세요. 이 사건은 지금 수사를 거쳐서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재판으로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예.